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이 거대한 기능들을 여러분이 몇 줄의 코드를 붙이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서비스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아주 작게 사용해서 강력한 효과를 얻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도 공부의 재미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수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의 흐름상에서는 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애기 때문에 뭐 급하시거나 시간이 없거나 재미없으면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두 가지의 서비스를 붙여볼 겁니다. 첫 번째는 댓글 서비스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요 사이트에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 댓글이 있네요. 요거는 뭐냐면 디스커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방문자가 댓글을 달면 댓글이 달리는 거죠. 그렇게 댓글을 달면 그것이 관리자인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가서 여러분이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메일에다가 직접 답글을 달면 여기에도 답글이 달리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나 스팸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복잡한 기능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걸 직접 만드는 건 이거 역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자, 우리는 몇 줄의 코드만 붙이면 이렇게 생긴 채팅창이 생겨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건 이제 여러분이 방문자에게 응답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 말씀하세요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방문자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가 가는 그런 채팅 기능입니다. 요걸 우리가 장착을 해볼 겁니다. 채팅 기능과 댓글 기능. 자, 우선 댓글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댓글 기능은 저는 디스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쓸 건데 이게 아무래도 외국에서 제작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디스커스 말고도 한국에 라이브리라고 하는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이런 서비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디스커스로 수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디스커스에 가셔서 일단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Get Star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자, 이 중에서 I want to install Discourse on my si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요거는 뭐냐면 디스커스를 나의 사이트에 설치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웹사이트 이름으로 생코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수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입력하면 여기 잘 보시면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소리 나는데 읽어보세요. 예, 신기할 거예요. 한국어죠? 자, 그리고 카테고리는 뭐 적당히 선택하시면 되고요. 랭귀지는 코리안으로 하면 한국어로 예, 만들어집니다. 자, 크리에이트 사이트를 하면 이제 디스커스에 여러분의 사이트 하나가 등록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Yes, I understand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생성한 댓글을 여러분 사이트에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착하기 위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유니버셜 코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여러분이 자, 우리의 코드에서 이 아티클 안쪽, 즉 여러분이 댓글을 장착하고 싶은 그곳에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잘 보면은 어때요? 디스커스가 우리한테 HTML 코드를 주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스커스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우리의 웹사이트에다가 붙이면 디스커스의 기능이 우리 웹사이트에
붙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사용설명서에 안내를 해준 거고 우리는 그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디스커스에 댓글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간격이 너무 붙어있다 그럼 여러분이 CSS 같은 걸 통해서 이 간격을 조정하면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기 좋은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디스커스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강력한 기능을 이렇게 간단하게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걸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나 아니면 이걸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나온다 라는 것에 여러분이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것저것 해보세요.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채팅 기능을 제가 붙여볼 건데요. 예, 착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착, 이름이 되게 어렵죠? TAWK .to라는 서비스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이 온라인으로 채팅으로 고객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고 아주 강력한 기능을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원가입이 끝난 다음에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자, 이렇게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위에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저처럼 한국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예, Proper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사이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채팅 사이트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예, 여기 만들기 전에 여기에다가 Senko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라고 적어주시고 사이트 URL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적으면 되는데 아무거나 적어도 잘 작동하더라고요. 저는 o2.yz라고 실제는 없는 사이트죠. 자,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되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트가 없다 그런 경우엔 그냥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이 착에서 만들어준 페이지에 채팅 기능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자, 만들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위젯 코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기 있는 저 위젯 코드를 카피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어디로 가져가냐? 우리의 웹페이지에 바디 위쪽에다가 붙여주세요. 자, 바디 코드 위에다가 착 붙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리로드를 하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에서 클릭하면 예, 상담원이랑 채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질문이요. 하고서 엔터를 치면 잠시 후에 우리 관리자 화면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전화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걸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참여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전화를 받는 셈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세요. 자, 화면을 쪼개봤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가 뜨고 여기에서 방문자가 궁금한 건요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방문자가 한 마리 우리의 그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그 방문자들에게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여기서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 여기 있는 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의 그 관리자에 남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 이 응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서비스입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코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것들을 배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만든 것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작은 기능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디스커스와 같은 댓글 그리고 찻과 같은 이 채팅 시스템과 같은 말하자면 거대한 기능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붙이는 것까지 가능해진 것은 바로 코드의 힘이라는 거죠. 즉, 코드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것에 필요한 것들, 제목, 댓글, 채팅, 이러한 부품들을 결합하는 결합 방법, 또는 본드, 또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실용적인 예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예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거대한 웹사이트를 성큼성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